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 더불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에브리봇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112만 주를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청약 경쟁률은 159대 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은요, 2000년대부터 로봇을 개발을 해서 물걸레 청소기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렌털 사업을 활용해서 판매 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로봇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입니다. 최근 CJENM은 삼성전자와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무려 축구장 32개의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세트 전체를 대형 LED 스크린으로 꾸민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가상현실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컨텐츠를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웰메이드 IP를 양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CJENM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ENM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또 주가에 함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2014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중국 이익 영업이익률이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은 20% 넘게 기록을 하면서 해외 매출액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밥캣인데요. 어제 마찬가지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4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뤘는데 117%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4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분기 매출 기록을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화 강세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이 주요 시장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는 미니 굴착기의 매출이 47%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증권 측에서는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재무 상태의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는 순현금 상태에 근접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25% 높여 잡았고요. 6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